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게. 와, 이게 쉽지가 않아,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클래스가 다른 거야. 아, 여기서부터 조금 네, 클래스가 느껴지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습세무사로 합격해서 일하고 있는 김원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바로 저희 해커스의 자랑, 해커스의 자랑. 스페셜 게스트죠. 스페셜. 아. 합격하기 전부터, 발표하기 전부터 그쵸. 수석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또 1차 합격 5개월 만에 합격했던 고득점 합격자. 아, 그렇죠. 네. 고득점에 1차도 단기간 합격. 그쵸. 저희 학원의 자랑. 저희 자랑. 아, 아. 나의 자랑, 뭐 나의 사랑. 그치, 그치, 있잖아요, 그치. 우리 김원섭 세무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무무렵 촬영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그럼 차근차근 일단 친구는 세무사 시험을 왜 준비하게 되었고 왜 그냥 세무사 시험을 선택했고 맞아요. 이것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세무사를 하게 된 계기는요. 네. 일단 학교에서 동기들이 여러 전문직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뭐. 과가 좀 경영 이쪽인가요? 아니요, 원래 보험 쪽이죠. 보험 쪽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도 물론 보험 쪽으로 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자기랑 안 맞다 생각해가지고 뭐 회계사나 뭐 세무사, 간평사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네. 뭐가 제일 잘 맞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학교 수업 시간에 한번 회계학 수업을 들어봤어요. 나쁘지 않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회계사를 할까 세무사를 할까 고민해봤는데 그 좀 더 빠르게 붙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세무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붙었죠. 아주 좋습니다. 약간 수험 기간이 대충 네. 어떻게 되죠? 1월에 이제 공부하셔서 네, 그 해에 네. 1차를 붙었고요. 5월 달에 네. 그리고 그 해 동차를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예 합격해서 유예 총 1년 8개월 정도 공부하고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은 아침 한 7시 전에는 무조건 일어났어요. 7시 전에 일어나 몇 시에 자죠? 취침은? 보통 한 1시 좀 넘어서 5시간, 6시간밖에 못 자는 네. 건데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게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나왔어요. 와, 이게 쉽지가 않아,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클래스가 다른 거야. 아, 여기서부터 조금 네, 클래스가 느껴지네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을 거의 없으면 생활 자체가 엄청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걸 두고 왔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게 일단. 사실 저는 스스로 제어가 잘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나가봤더니 그냥 쉬는 시간마다 핸드폰 보고 뭐 하고 유튜브 보고 뭐 웹툰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핸드폰을 두고 나왔고요. 그럼 이거 약간 연락을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네. 가족들이라든지. 그럼 네. 어떻게 해요? 아예 2G폰도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안 돼요. 뭐 공중전화를 사용해나 그러면? 그런 것도 없었죠. 뭐 그렇게 긴급하게 연락하거나 이런 게 없나, 아예? 공부하니까 뭐. 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합격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맞네. 네. 그래서요, 네. 학원에 왔습니다, 이제 딱. 네, 그러고 이제 네. 아침에 1차 기본반을 들었을 때 네. 시험을 아침마다 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장점이죠. 네. 그게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제가 어제 들었던 수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미리 좀 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계속 쭉 듣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게 수업 6시에 끝나면 밥을 먹고 바로 그냥 그날 공부했던 거 싹 복습했어요. 당일 복습. 당일 복습. 항상 당일 복습하고 물론 당일 복습할 시간이 다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럼 이제 주말에 표시해놨다가 주말에 이제 시간 많으니까 그때 이제 주말 토요일 일도 그럼 다 안 쉬었나요? 일요일은 조금 쉬었죠. 5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쉬었습니다. 일요일 5시간 공부하고? 네. 보통 쉴 때는 뭐 했어요? 그냥 잠만 잤어요? 누워만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서. 네. 그때는 좀 휴대폰 그냥 살짝 보면서? 계속 봤죠. 누워만. 네. 구체적으로 1차 때 네. 공부 어떤 팁, 1차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단기 합격할 수 있던 또 어떤 그런 어떤 팁 이런 것들을 일단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회계학 같은 경우 먼저 네, 얘기할게요. 회계학.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 친구가 나와서 말했잖아요. 대우기 네. 대우학생. 그 친구가 말했었던 것처럼 분괴를 진짜 많이 끊어봐야 돼요. 차대변. 돈쌤이 하는 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고 맨땅에서 자기 할 수 있게끔. 그렇지. 그게 일단은 돼야 되고요. 그 이론을 다 정리하면 주말에 답안식을 몰라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평일에는 기본서만 봤고요. 분괴 다 해보고 주말에 이제 문제를 쭉 푸는 거죠. 그리고 기화펜이라고 쓰면 지워지는 펜이 있거든요. 맞아. 여러 번 풀어야 되니까. 네. 그걸로 책을 딴 책 사지도 않고 돈쌤 책만 딱 하나 사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표시만 했어요. 내가 몇 번 틀렸다? 맞지. 두 번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원가회계는 사실 원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네.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생소한 개념이 갑자기 맞아, 등장한 맞아요. 거잖아요. 표준어가 네. 지리지 않아요? 뭐 갑자기 네. SQSP 아~ 제일 싫어. 네. 맞아. 또 공무원에서 영어까지 좀 가르치잖아요. 나도 너무 싫어. 그리고 세법. 아~ 이게 1차 때 가장 처음 벽을 느끼는 과목이 세법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이게 외계어인지 한국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그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노랭이 쓰잖아요. 네, 기본서. 그거를 진짜 계속 읽으세요. 그냥 계속 읽으셔야 돼요. 파란색 글씨나 선생님이 표시해준 것들 진짜 외우다시피 하고 문제 그 다음에 접목시켜보면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한 바퀴 다 돌 때까지는 이게 왜 맞아, 이러다가 맞아. 이래도 때까지는 거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2, 3회도 넘어가면 뭔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퍼즐 조각이.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어느 순간 완성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완성이 돼 있어요. 맞아. 근데 그것까지가 그 굉장히 고되고 여기가 이해 안 되는데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원우 선생님 진짜 정곡을 찌르는 게 이해 안 되면 좀 넘어가야 돼서 네. 맞아. 언젠가는 퍼즐이 맞춰진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과목이라고 불리는 재정학인데요. 네. 재정학은 저는 하루에 한 시간씩 매일 자기 전에 OX 이런 거 중요 빈출 문장 꾸준히 왔네. 네 그런 거를 계속 봤었고요. 사실 재정학도 나오던 게 계속 나와요. 맞죠. 기출 약간 은행식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죠. 사실 높죠 사실. 뭐 8844를 노리는 분이 계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60, 70점을 맞기에는 그냥 빈출 문장만 맞아, 쭉쭉 맞아. 봐도 60, 70점까지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면 2차로 이제 넘어가서 공부 팁에 대해서 한 가지씩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재무회계. 재무회계, 원가회계.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지 1차랑 똑같아요. 아, 맞아. 진짜 이게 진짜, 엄청 진짜 느껴져요. 맞아. 네, 맞아.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이 그 1차부터 붕괴를 많이 했으면 1차랑 2차의 차이를 못 느끼셔요, 거의. 맞아. 그냥 맞아, 이게 맞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구나.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쉽게 풀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 뭐 그래서 이제 여전히 문제 많이 풀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붕괴 쭉쭉쭉 해보시고 와꾸로 풀 것들도 한 번씩 붕괴 한번 가끔가다 해보시면 또 좋고 맞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가 이거 대줄 말이 없어요. 원가는 약했다. 원가는 약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원가는 재미가 없었다. 나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럴 수 있지. 위크니스. 자 원가는 그냥 그래도 뭐 제가 했던 걸 알려드리면 하루에 다섯 문제씩은 그냥 풀었어요. 꾸준히. 아, 위에 2개부터. 2개부터. 1개 끝나고 네. 2개부터. 그냥 표시를 항상 했고요, 문제. 그냥 틀리면 또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걸 아는 게 아닌데 그냥 기계적으로 풀려요. 그러면 이제 원가를 만점 맞지 못하더라도 30점, 20점 이렇게는 무조건 그쵸?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세무에게 여기도 이제 지옥의 시작이죠, 2차 때. 2차가 이제 첫 번째 병이지. 네, 갑자기 난이도 확 올라가네요. 맞아. 이게 뭔가 1차랑, 그, 재무회계랑 2차 접했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지. 재무회계는 좀 외우셔야 되는 게 일단 큰데요. 재무회계. 일단 외우는 것도 중요해. 중요해. 외워야지. 좀 맞고 딱딱으로 어느 정도 넣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외우면,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돌리고 나면, 종합이 돼요.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어쨌든 세법은 흐름이잖아요. 맞아. 큰 줄기가 있지. 네, 그 큰 줄기를 익숙해질 때까지는 뭐 일단 암기를 해야 되고 2차가 진짜 힘들어지는 이유가 모든 걸 다 물어보기 시작해요. 한 문제. 맞아. 하나를 커져. 모르면 죽는 모든 문제가 다 뒤가 죽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이제 암기를 일단 첫 번째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 그 압축돼가지고 책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거를 보세요. 답지를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걸 외웠나 안 외웠나. 배우기랑 똑같은 얘기. 네. 답지를 의존하지 말 거. 네. 진짜 의존하면 안 되죠. 그렇게 세무에게는 하시는데 그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실 필요는 없어요. 책을 보면 중요한 거야, 맞아. 난이도가 극악무도하게 왔다 갔다 해요. 맞아,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엄청 어려웠던 적도 있고 맞아. 뭐 냉동창고 문제라든지 맞아. 대표적인 냉동창고랑 김산인 네, 이런 김산인. 전설적인 문제들 네. 있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다 틀려요.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 풀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부터 동작대 찝어주시잖아요. 필수 체크 리스트가 있죠. 그렇죠. 그것만 풀어도 사실 세무회계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 대신에 유예하시면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포기하는 단원이 많아요, 사람들. 맞아, 맞아. 아, 그러면 안 돼. 네. 합병을 포기해버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병, 연결 맞아. 다 나왔잖아요, 특수주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 버리시면 안 돼요. 맞아. 그리고 대망의 세법학. 세법학. 세법학은 저는 요약서를 아예 안 봤어요. 기본서. 저희 하고 있는 요약서가 거의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사실. 없다고. 마무리 특강 때 하는 게 뭐 요약서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진짜 마무리 특강용이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기본서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프린트 해가지고 질문을 쭉쭉 줘요. 유예 때 주잖아요. 유예 때 네. 주죠. 그걸 동차생이어도 받아가지고 하면 좀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는데 맞아, 맞아. 사실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막 추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프린트나 아니면 기본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전 다 썼어요. 손으로 직접? 손으로. 왜냐면 아. 내가 이걸 읽어봤자 시험장 가서 어떻게 쓸지를 모르잖아요. 맞아, 맞아. 그럼 글이 안 나온다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 학원에서 파는 연습장 두꺼운 거 16장씩 일부러 뜯어가지고 2차 세가지고. 그 연습장 네, 네. 그 두껍잖아요. 그걸 실제 시험지처럼 뜯어가지고 매일 뭐 문제 1, 물음 1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 맞아. 모의 테스트를 맨날 스스로 했었어요. 네네. 저는 사실 강사로 원서학생을 기본반부터 봤잖아요. 네네, 그쵸. 네, 저는 보면서 항상 원서학생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세무사님이지만 한 번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쭉 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험생활 하면서 뭐 슬럼프나 기복 없이 그냥 계속 잘하고 맞아요. 잘하고 잘하고 맞아요. 잘해서 맞아요. 딱딱딱딱 붙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맞죠, 힘든 맞아요. 점은 없었나요? 사실 매일이 힘들었죠. 에비데이 매일이 아 그렇죠. 네. 아, 매일이 네. 아 이게 뭐 맞아요 맞아요. 근데 특히, 힘든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학원을 저는 인간보다 학원을 강추하는 이유가 실강. 네, 실강. 그게 저만 바보가 아니고 다 바보고 쟤네들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오히려 맞아, 맞아.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쵸. 그게 엄청 좋은데요. 네. 우리 유예 때는 회식도 몇 번 했어. 맞습니다. 소고기집 가가지고 많이 쓰셨죠. 많이 쓰셨죠. 근데 술 먹고서 불러가지고 갔죠. 아, 맞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있나요? 네, 앞으로의 아, 조언. 선배로서. 네, 이제 선배님으로서 세무사. 아 잠시만요. 아이고. 저도 제가 붙을 줄 몰랐는데요. 열심히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합격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고 물론 이제 시험 보고 나면 또 그런 생각 사라지고 이제 불안하지만 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붙어요. 진짜 끝까지 달리면 결국에 붙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런 또 믿음이 어느 네. 정도 있어야지 맞습니다. 공부도 잘 되고 그죠. 맞아. 네. 네. 막연히 막 난 붙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무조건 붙는다. 최소 10시간은 순공부로 하시면 못할 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